카카오페이 뭐 IPO는 두 차례 좀 연기가 됐었고요. 하지만 이제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기관수 예측에서 소위 대박 터뜨렸다 말씀드렸는데 흥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쓰시잖아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쓰실 것이고, 그만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만큼 네.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기반으로 한 간편 결제 금융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원래는 카카오의 한 사업부였다가 2017년 4월부로 분사가 됐습니다. 카카오톡 기반으로 크게 성장을 해서 이제 뭐 보험, 증권까지 뭐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수요 예측에서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린 것 같네요.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첫날만 하더라도 국내 기관 투자자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섰고요. 어제 오후 2시쯤에는 1,400대 1 정도로 좀 집계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게는 1,700대 1부터 2,000대 1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기관들이 얼마나 공모가를 써냈나라고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공모가의 최상단인 9만 원 이상을 적어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기관 중에 70% 정도가 공모가 상단인 9만 원을 써냈고요. 25%가량은 9만 원을 초과해서 적어냈으니까 뭐 사실상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하면 모든 기관들이 상단 이상을 써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쯤에 좀 들려온 소식이 우리 사주 조합 물량 있잖아요. 이제 직원들이 가지고 갈수 있는 그 물량이 100% 또 완판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좀 상반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비를 좀 겪었었죠. 상장이 두 차례 연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상장 3수생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7월에 원래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8월에 상장을 할 예정이었는데 공모가가 좀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 이런 논란에 휘말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 제재를 받고 증권 신고서 제출을 정정 제출을 했었었고요. 이때 이제 한 차례 미뤄졌었고, 이제 괜찮나 싶었는데 금융사비자 보호법이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카카오페이의 뭐 금융 상품 판매라든지 뭐 중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에 이슈가 터져서 일부 중단을 하고 서비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상장이 또한 차례 미뤄져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IPO 대여로 꼽힌 만큼 이렇게 기관 수요 예측부터 굉장히 흥행하는 분위기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투자자분들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영향을 비슷하게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반 청약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네. 그 일정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정 정리해드릴게요. 11월 3일에 코스피 입성 앞두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청약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청약 첫날에는 오후 10시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모가가 9만 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르면 공모 예정 금액이 최대 1조 5,3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상장 후에 그럼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파악을 해봤더니 11조 7,330억 원 최대치가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견줄 만한 기업이 그렇게 되면 두산중공업, S-OIL, 포스코케미가 딱 들어도 굉장히 덩치가 큰 이러한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파악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곳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투, 그리고 신금투, 이렇게 배정 물량이 많은 순인데 이들 통해서 청약을 신청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목해 볼 것은 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어지는 공모 물량 100%를 균등 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모 후에 이 공모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회사 측의 입장을 좀 들어봤더니 이 결제 송금으로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금융업을 더 확장해 나가고 또 오프라인의 이 결제 인프라 같은 것을 확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서 이제 결제에 넘어서 뭐 증권이나 보험 쪽도 사업 확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증권 쪽에서도 뭐 리테일 쪽을 강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보험에도 손 댔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손해보험사 이런 영업에도 많은 자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라든지 증권, 보험 이 영역 모두 아우르는 뭐 최대 금융 플랫폼으로서 좀 도약하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첫
100% 균등 배정, 네. 국내 처음이죠. IPO 네, 그 최초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기회를 좀 더 형평성 있게 주겠다라는 어떤 의도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IPO 사상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들한테 들어가는 공모 물량 전부를 균등 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원래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기관한테 50% 정도 주고, 그쵸. 우리 사주조합 물량으로 20%, 그리고 일반 투자자한테 가는 금액이 20%입니다. 근데 20% 전부에서 원래 이제 균등 배정 제도 도입하면서 반 이상만 균등 배정으로 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를 모두 균등 배정하겠다. 이것이 이제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무래도 이 균등 배정 제도가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이 비례 물량은 고액 자산가들의 영역이었다.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그 득을 보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비례 방식을 포기하면서 좀 전 국민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 이런 명분을 충분히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100% 균등 배정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곳 증권사에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 이 최소 청약 물량이 다릅니다. 원래는 10주였는데 20주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공모가가 상단 지금 9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90만 원을 최소 청약 증거금으로 넣으시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수의 공모 주식수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약 물량은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순으로 많고요. 뭐 청약 주식수 대비 청약 건수가 가장 낮은 증권사에 청약을 하시는 게 뭐 한 주라도 더 받는 좀 유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카카오페이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염두에 둘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 기업 또 관련 그 종목들이 출렁이기도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좀 기관의 수급이 조금 나아지면서 주가를 좀 회복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투자할 때 조금 이런 점들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성도 확실하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리스크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것은 아무래도 이 카카오 그룹의 시너지를 이야기를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간 영업력을 다져오면서 빅데이터를 크게 확보를 했잖아요. 네. 이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 이 경쟁력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 모두 이용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카카오페이 가입자 수가 3,500만 명을 넘어섰고 7월 말 기준으로는 벌써 3,660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 네.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한 수준이라고 네.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플랫폼과의 이 시너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 성장성입니다. 이 공모 자금을 통해서 이 결제 대출 뭐 이런 기존 영위 사업 부분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손해보험 부분의 자본을 확충을 하고 또 마이데이터라든지 이제 신사업 같은 것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서 국내 대표 종합 핀테크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아무래도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부정적인 부분도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규제 리스크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권이 카카오가 이제 문화부활식 경영이다 이러면서 좀 계속 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당국도 뭐 카카오페이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파이낸셜 이런 빅테크 기업의 금융 판매, 증계 활동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여파가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사측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지난번에 잠시 상장이 중단이 됐을 때 연기가 됐을 때 이 중지됐던 그런 사업 영역에 대한 매출액 부분은 한 1.2%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는 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밸류에이션 이 가치 측면에서도 좀 고밸류다 이런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공모가 하향 조정이 있지만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요. 과거의 매출액을 어느 정도 이제 지속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회사 측에서 한 17조 정도 기업 가치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쓰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수익력이 어려운 좀 변동성 장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페이 일반 청약 좀 참여하시면서 손해 보신 걸 조금 뭐 해지도 해보시고 또 수익의 또 하나의 돌파구도 찾아보시고 그런 건 어떨까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